코로나19는 지역 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도 무대에 오르기는커녕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뮤지션 돕기에 나섰습니다. 앨범 제작과 창작활동, 공연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지원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대면 위주의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비대면에 한 공모 사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가는 공모 사업을. 대구음악창작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앨범 제작을 지원합니다. 12팀을 뽑아 그들이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돕고 합동 쇼케이스를 열 예정입니다. 대중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과 신진 뮤지션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인기 웹드라마 OST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대구음악창작소의 이런 활동은 지역 뮤지션들에게 적잖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시설에 녹음 장비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주거든요. 사진,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공연을 진행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부수적으로 뮤지션끼리는 하기 힘든 것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의 지원 사업이 지역 뮤지션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발판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대구뉴스 천혜렬입니다.